자, 이번 영상은 세부단추 키우기 무속화금 1티어 등급표 준비했습니다. 10월 초 최신 버전으로 몇몇 캐릭터를 추가시켜봤습니다. 0티어와 1티어 0 위주고 범용성을 최대한 고려를 했고, 레전드는 0에서 1승급, 유니크는 0에서 5승급 기준입니다. 아래 구독자 이벤트까지. 자, 바로 보시죠. 분량이 많습니다. 탱커 0티어는 루크레치아 와이저, 1티어는 헬레니아, 실비아, 녹스. 루크레치아는 금화던전 제외 모든 콘텐츠에 활용할 수 있고, 0승급으로 사용해도 좋고요, 1승급 하면 더 좋고, 잠재는 치ワグ로 세팅을 하죠. 현재 픽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탱커가 있어도 명함이 없으면 무조건 뽑는 걸 추천드려요. 와이저 실비아는 스테이지 뚫기, 결투장, 무탑에 활용을 하고, 승급도 없이 레벨업을 안 해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잠재 역시 안 해도 되고요. 불사 탱커들로 루크가 버티지 못했을 때 스위칭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때에 따라서 루크보다 좋을 때도 많죠. 다음 헬레니아랑 녹스는 각각 무효와 불사 탱커로 레전드 탱커가 나오기 전까지 활용하는 편이고, 승급도 쉽고 얻기도 쉽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습니다. 다음 서포터, 기능형 혹은 근거리형의 0티어의 레이첼, 아일린, 클로에, 노호, 1티어의 오를리, 클레미스, 셀, 아일리스, 밍밍, 하울, 도굴꾼, 푸키, 스파이크, 제이브, 유리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먼저 레이첼 아일린은 모든 곳 모든 덱에 활용할 수 있고, 1000 스테이지 이하에서는 0승급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그 이상일 때는 1승급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고, 잠재는 치명타 확률이 좋고요. 하군 전체 치확과 공증 버퍼죠. 레이첼은 현재 픽업 중이기도 하기 때문에 명함을 따거나 혹은 1승급 이상은 꼭 추천을 드립니다. 클로에랑 노호는 근거리, 원거리 각각 치댐증과 서포터로 상대 회피율까지 내릴 수 있어서 가면 갈수록 필수로 활용을 하죠. 레벨이랑 승급도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오를리 클레미스는 근거리 덱에 각각 공속 증가 쿨타임 감소 서포터로 활용이 되는데, 때에 따라 둘중 하나를 넣고 정수작 할 때는 둘다 넣기도 합니다. 둘다 정수 영구로 2승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서포터죠.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공증, 치확 버퍼, 근거리 원거리 순으로 밍밍 하울, 셀 앨리스, 뭐 이제 다들 아시죠? 다음 도굴꾼 푸키는 아군 전체 이동 속도 12% 증가시켜주죠. 온라인 자동사냥에 거의 필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파이크는 아군 전체 명중률을 올려줘서 고 스테이지로 갈수록 거의 필수로 사용이 됩니다. 0승급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활용이 가능하고, 저도 1500 스테이지 정도부터는 스파이크를 활용하긴 했습니다. 그럼 제이브는 아군 전체 공격 속도 증가로 오를리랑 포지션이 겹치긴 하는데, 보스전이나 자동사냥에 최근에 좀 많이 활용이 되죠. 그 다음 유리는 극초반 반각 디버퍼에서 중후반 이론 효과 제거로 육성이 쉽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나 무탑 결장에 굉장히 좋은 편이죠. 다음 힐러 따로 넣어봤는데, 0티어는 바토리, 로로, 시튼, 1티어는 유이랑 리나. 자, 로로랑 시튼 묶어봤는데, 유틸까지 가지고 있는 힐러로, 로로는 이로운 효과 제거 범위로, 시튼은 반각이 있죠? 특정 컨텐츠에서 각각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바토리, 유이, 리나는 힐러로 온라인 자동사냥 때 주로 사용을 하죠. 바토리 같은 경우 원거리이기 때문에 데미지도 어느 정도 좀 나오는 편이고요. 다음 딜러 쪽, 근거리 딜러 0티어에 에이스, 잉그리드, 빅토리아, 스피나, 라이언, 1티어에는 세인, 리, 미샤, 하르말로 지정을 해봤는데, 하나씩 보면 에이스는 모든 곳, 모든 덱에 사용을 하고, 최소 1승급에서 최대 5승급까지도 추천을 드리죠. 잠재는 스테이지에서 치명타 피해가 좋고, 범용수까지 생각하면 뭐 공격력이라든지 치확도 괜찮습니다. 현재 모든 경우 통틀어 가장 강력한 딜러로 근거리, 원거리 할것 없이 모든 덱에 넣고 사용이 가능하죠. 라이언은 금화던전 제외 모든 곳에 활용할 수 있고, 영수자 파밍이 가능하죠. 2승급까지는 쉬운 편이고, 잠재는 주로 치피나 공격 증가를 많이 하고, 라이언은 자체 버프 능력이 좋고 초반부터 정수작이 가능해서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현재 딜적인 부분에서 유니크 빅토리한테 밀린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무속화금이 쓰기에는 가장 좋은 근거리 딜러가 아닌가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잉그리드는 금화던전 제외 모든 곳에 활용할 수 있고, 0승급으로 사용해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 2승급 이상도 가능하거든요. 중후반부에 2400 스테이지 이상 가면 정수작이 가능해서 잠재는 치명타 확률, 명중 이런 것들 좋고, 딜 자체도 강력한데 방어력 감소 디버프로 범용성까지 좋고요. 후반에 앞서 말했듯이 정수 파밍까지 가능해서 앞으로도 쭉 사용할 캐릭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스피나, 빅토리아, 세인, 리는 금화던전 제외 모든 곳에 활용할 수 있고, 잠재는 치명타 피해나 공격력이나 치화,
레전드 등급에 전혀 뒤처지지 않는 엄청난 딜이 나오는 유니크 등급의 근접 딜러들이죠. 리 같은 경우 딜이 조금 약하긴 하지만 1호운 효과 제거가 있어서 유틸성, 범용성이 좋습니다. 다음 하르말 미샤 같은 경우 두 캐릭 모두 상대에게 해로운 효과 능력이 있죠. 무난하게 사용이 가능한데 하르말은 기절, 미샤는 저주 중독으로 하르말은 무탑보상으로 획득이 가능하고 미샤는 현재 좀 얻기가 힘들어서 1티어를 지정을 했는데 1승급 이상 이후면 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거리 딜러 0티어 쪽은 키리엘, 주피, 세바스찬, 오르카, 아리엘, 1티어는 타라, 루리, 이사벨라, 에스파다, 그리고 카구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우선 키리엘과 세바스찬은 중후반 경험치 던전 제외 모든 곳에 활용할 수 있고 정수작으로 2승급까지 공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잠재는 치명타 피해, 치와 공격력이 좋고 자체 버프에 높은 개수의 스킬 딜로 원딜의 핵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캐릭 다 10조각이 획득이 가능해서 원거리 덱을 지향한다면 팀 편성을 위해 빠르게 정수작을 들어가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자, 그 다음 주피 루리는 중후반 경험치 던전 제외 모든 곳에 활용할 수 있고 잠재는 역시 치명타 피해가 좋죠. 유니크라 얻기도 쉽고 승급도 쉽습니다. 급초반에서 초중반에 딜로스가 없는 꾸준한 딜을 넣을 수 있고 원딜 한다면 다른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들고 가면 좋습니다. 웬만한 레전드 원딜보다 딜이 더 잘 나오기도 하죠. 오르카는 중후반 경험치 던전 제외 모든 곳에 활용할 수 있고 1승급 이상 되면 쓰는 걸 추천드리고 잠재 역시 CP가 좋고 데미지도 잘 나오는데 출혈 디버프까지 가지고 있어서 어느 컨텐츠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아리엘은 경험치 던전 제외 모든 곳에 활용할 수 있고 잠재는 치와 CP 쪽이 좋고 위칠적인 1호운 효과 제거에 경직 CC로 스테이지뿐만 아니라 결투자 무한의 탑에 쓰면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근거리 덱 유저도 어느정도 레벨업 해둬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타라 이사벨라는 메인 딜러라기보다 각각 아군 원거리 공증 버퍼 CC 딜러로 사용이 되는데 스테이지뿐만 아니라 다른 컨텐츠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카구라는 결투장과 무탑에 주로 활용을 하고 명암이나 1승급 이상 꼭 추천드리고요. 공격력, 치명타 확률, 명중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이는데 잠재는 결투장에서 속박 넉백 CC를 지속적으로 걸면서 상대 근거리 딜러 탱커를 견제할 수가 있고요. 픽업 중이기 때문에 여유가 되면 명암 정도는 얻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또 명중도감이라서. 끝으로 무빙팀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전용이고 세나 키우기 모든 영상에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사비로 구울카드 3만원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벤트 기한은 9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고 당첨자 선정 기준은 매 영상 꾸준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이달 말에 2명 뽑아서 구울카드 보내드리겠습니다. 발표는 10월 2일 무빙TV 커뮤니티를 통해서 해드릴거고 무빙님 영상 잘 보고 있어요. 땡땡 영상도 한번 올려주세요. 궁금해요. 뭐 이런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참여 인원 많으면 다음 달은 더 큰 금액으로 더 많은 인원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봐요. So can we just love